준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숭이는 꼬리가 길고 체구가 작은 원숭이를 말하는데요. 이와 달리 체구가 크고 꼬리가 없는 원숭이를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가장 가까운 지능을 가진 침팬지는 유인원 중 가장 크기가 작고 귓바퀴가 도드라지게 큰 게 특징이며, 오랑우탄은 붉은 빛깔을 띤 갈색 털의 소유자로 유인원 중 가장 팔이 깁니다. 자, 이제 구분이 좀 되시나요? 여기서 잠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막연히 인간과 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침팬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침팬지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 중 가장 사납고 난폭한 투사라고 하는데요. 성인 남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은 잡아먹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소리 지르지 말 것.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 진짜? 어. 왜? 위험하구나. 위험한 거. 침팬지가. 아, 공격적인가 보다. 형. 여기 철창들이 다 쳐져 있잖아. 혹시 아이들만 혼자 있을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역시 울타리 같은 거지. 짬보. 예. 이거 느끼를 그어왔다. 옥상 탈출. 원숭이들이 밖에서 다니고 안에 딱 풀정도 놓고 사람 안에 있고. 여기 우리가 본 아프리카 중에 가장 우거진 것 같아요. 맞아. 숲이랑 나무가. 비 오는 분이지? 어, 눈 떨어진다. 비 온다. 와, 이거 봐. SBS 본사에서 날씨 조절한다니까? 이거 봐. 공기인데, 물도 바삭바삭 말라가는데 비가 오잖아. 왜 하필 오늘 비야? 뭐 좀 씌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다고요? 솔직히 비가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죠. 혼기라고 그래서. 그쵸. 와, 이거 봐. 다들 당황하셨네, 제작진들이. 비가 올 리가 없는데, 거기. 여기는 우기 때는 비가 엄청 와? 그렇죠.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마처럼 공기 우기 아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 이게 공기에 이게 무슨 이게 그림입니까? 공기에. 야,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진짜 비를 좀 피해야 돼. 마침 저희가 이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침팬지를 찾으러 그 순간에 비가 온 거죠.